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겁니다. 요새 조국 혁신당 뭐 화제가 되고 있죠. 언론에도 뭐 많이 보도가 됩니다. 실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의석을 얻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여하튼 현재 기사가 되는 이유, 그거는 우선 주장이 좋은 말로 선명하고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다면 황당합니다. 왜? 그냥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시원하다, 지금 민주당 그 지지자 일부 중에서도 시원하다, 사이다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7년 문재인 대표한테 도전할 때도 사이다다, 문재인은 고구마다, 이런 대비법으로 도전을 했었죠. 그때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원시원스럽게 말 다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죠. 그렇지만 일단 들을 때는 시원시원합니다. 그런 점이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조국은 시원시원한데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마 2017년 그 문재인 그 당시 대표의 심정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만 해도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 기자들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했죠.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내겠다는, 이제 5월 30일 다음 임시국회, 다음 국회가 이제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법률, 뭐 이런 겁니다. 이걸 다 특별 특검법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 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하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간의 대화록, 그 대화록 뭐 다 공개돼 있죠?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판명이 끝났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다 무죄 판결이 나왔었죠. 근데 아마 그걸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닌지도 수사 대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한동훈 관련 요만한 것까지도 전부 다 특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선명하죠. 뿐만 아니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까지도 모든 걸 다 특검하겠다. 시원시원하고 사이다성 발언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조국 혁신당 대표의 주장이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과 일부 친문 세력 이런 사람들이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겁니다. 팍팍 꽂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뭐 마무리 국면인데 공천 과정에서 친문들을 대거 그 배제한 이거와 맞물리면서 친문들의 관심이 조국으로 확 쏠리게 되는,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민주주의 4.0이라는 친문 최대 모임이라고 하죠. 그 좌장인 도종환 의원도 경선에서 탈락했더군요. 이제 아마 뭐 삼철이라는 전해철 의원만 그 양문석 씨하고 경선에서 탈락하면 완성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광주에서 송갑석 의원도 또 친명계 인사한테 경선에서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해철 의원으로 이른바 친문 배제의 화룡점정을 이재명 대표가 찍는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친문들은 지금 민주당은 이제 다 뭐 거의 친명 일색이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친문들은 어디 눈들 데가 없는데 마침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이라는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자 그냥 뭐 거의 때잡자 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이 바로 조국혁신당의 비례 돌풍. 만약에 이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친문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아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는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민비조라는 조국혁신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팍팍 와서 꽂히고 조국 대표의 주장이 뭐 일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극단적인 주장이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튜버들 마찬가지죠. 지금 친국민의힘 유튜버, 친민주당 유튜버 다 있지 않습니까? 친민주당 유튜버 중에는 친명 유튜버 또 일부 아마 뭐 친문 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 내지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썸네일 같은 거에 뭐 거의 그냥 뭐 국민의힘은 곧 망할 것처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 혹 해가지고 그걸 또 보는 사람들도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른바 장사가 되는 거죠. 장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극단적 주장에 호응해서 뭔가 정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그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여하튼 그런 거를 평가할 수는 있겠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극단의 주장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우리가 왜 태극기 세력이라고 했던 세력이 있었죠.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태극기 세력의 반대쪽 진영 이쪽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2020년에 태극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오히려 태극기 세력과 그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뭐 그 제1요인은 코로나 지원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폭망했다. 그게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걸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그쪽과 확실히 선긋기를 했죠. 황교안 대표 시절만 해도 그쪽과 선긋기를 못하고 뭐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표가 다 달아났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이죠. 오늘이 13일이니까 5일에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윤석열 정부 심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언론이 이재명과 조국이 협력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조국 이강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과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뿐이죠. 왜냐하면 딱 잘라서 거절하지 못하고 협력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협력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내용을 보면 다 일반론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가지고 어정쩡한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걸 가지고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이재명의 조국 딜레마입니다. 왜? 딱 잘라서 만약에 우리랑 달라 이 세력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친문들을 대거 배제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대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 지지율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일부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거다. 국면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공천 탈 배제 국면에서 공천 갈등 국면에서 이제 여야 후보 간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면 국면이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공천 대란은 또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까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걸로 보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조국 혁신당과 선긋기를 하면 그러면 이 공천 대란이 연장, 이게 1막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이고 노선을 일치시키자니 지금 총선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도층을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시원하게 사이다를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 사이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중도층입니다. 극단을 싫어하는 사람들, 양극단은.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안 가질 거거든요. 딜레마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나마 이제 지역구 후보를 조국 혁신당이 내지 않겠다는 것이 다행일 텐데, 자, 지금 말끝마다 뭐 검찰 독재,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탄핵 얘기 나올 겁니다. 윤석열 탄핵. 거기다가 걸핏하면 특검. 요만한 작은 사실 하나, 뭐 경찰 단계에서 그냥 뭐 고소고발전으로 다뤄야 될 정도의 사실 하나까지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연관된 거는 무조건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선명하죠. 이 선명한데 이재명 대표가 발을 얹을 수도 없고 발을 완전히 뺄 수도 없고 이 상황이 계속될 거다. 아마 총선까지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원내 뭐 지금 뭐 한 10석 정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0석? 저는 뭐 10석까지는 안 될 걸로 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어찌든 이 사람들이 늘 이제 뭐 예인선 얘기도 하더군요. 민주당을 끌고 간다. 이렇게 되면 늘 선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고 민주당은 어정쩡하게 따라갈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선을 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이제 뭐 탄핵 얘기하고 할 겁니다. 근데 총선 전까지는 중도층을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조국 혁신당처럼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중도층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빠지는 조국 때문에 이런 현상은 2020년에 이른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때 황교안 대표 체제 때 그 당이 겪었던 이런 딜레마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4월 10일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마 곧 있으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도 조국 혁신당의 비판의 수위가 완벽하게 선긋기냐 아니면 어정쩡한 선긋기냐, 아마 어정쩡한 선긋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딜레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국 혁신당 일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그런데 그게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의식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총선 결과에 적어도 몇 퍼센트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조국 딜레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